티넬서 벤자민 투자 연구소장과 함께 계속해서 수급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지금 대기하는 동안 소장님께서 아, 다 빠졌네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수급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종목, 주목해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들어오실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아쉽네요. 그렇죠? 9만 원을 앞에 두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고 내려가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가던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 빠지고 있는데 네. HPSB는 상승폭을 아직 유지하고 있네요. 아직도 9% 넘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몇 개 되지 않네요. 아까 그래도 빨간색이 많았는데 특히 코스닥이 파랗게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은근히 다시 그 2차 전지에 예전에 강했던 양극재 업체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조금 그 오늘 또 오후와 오전이 이렇게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HPSP도 사실 오늘 오르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HPSP를 처음에 인수할 때, 저거 왜 인수하지 했는데 보는 눈이 정말.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HPSP가 이제 그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은 정부에서 HPSP를 눈여겨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를 가더라고요. 지금 11일 오늘이죠. 오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거를 지금 HPSP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밸류업 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요렇게 해주겠다, 뭐 세제 혜택도 주겠다,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일단 굉장히 그동안 저 PBR, 저 PER주였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죠? 뭐 저 PBR, 저 PER로 그렇게 뭐 부각이 안 됐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반도체 이런 업종들도 밸류업에 이제 대상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한 뭐 50여 개사 정도 되는데 오늘 10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 10개 사의 재무 담당 임원들을 불러놓고 기업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이런 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골프존, WCP, 서울반도체, 스튜디오 드래곤, 심텍, YG 엔터테인먼트, 컴투스, 휴젤, HPSP,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10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그 업종에 있는데 여기서 그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그동안 뭐 밸류업으로 이미 뜬 자동차나 금융주는 없죠. 물론 코스닥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동차 금융주가 보통 거래소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이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부터 게임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골프 이런 스포츠까지 다양하게 오늘 그 모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이번에는 또 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HPSP를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또 뭐가 열렸냐면은 반도체 수출 기업 간담회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HPSP의 그 회사 공간이 뭔가 굉장히 이슈 있는 어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제 후공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규모가 10조 원 이상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설비 투자나 R&D,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밀어주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 그리고 6월달, 7월달이죠.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뭔가 HPSP에게 나쁘지 않은 그렇죠? 밸류업이든 반도체 수출 지원이든 HPSP에 도움되는 얘기를 바로 그 본사에서 하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PSP의 주력은 고압수소 어닐링이죠. 어닐링이라는 그 공정이 굉장히 뭐 떠올랐잖아요. 이번에 HBM 시대가 오면서. 어닐링이 이제 약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이죠. 막 불규칙하고 여러 가지 칩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선폭이 굉장히 좁아지다 보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발열도 있고 이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기 회로의 어떤 부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닐링을 하는데 고압 수소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1비 나노 미만의 D램이라던가 200단 이상의 낸드, 10나노 미만의 로직 공정에 쓰입니다. 로직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할 수가 있겠고 D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1비 나노가 그러니까 XYG ABC로 나누기로 나눠 가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그게 이제 한
10나노대에 진입을 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냥 우리 14인지 15인지 13인지 그거 갖고 경쟁하지 말고 그거를 XYZ ABC로 표현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XYZ AB 그러니까 B가 다섯 번째잖아요. 10나노대 5세대 공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13, 12 정도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14나노 정도가 A라고 해버렸거든요. 14, 13. 그러니까 D램도 이제 좀 있으면 10나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 D램 제조사 3사가 10나노대 5세대, 그러니까 1B 공정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요게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D램은 선풍 미세화가 가속화되는 거고 D램의 아까 전에 말한 그 나노라는 게 여러 가지 회로의 선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간격이 5, 4, 3, 2, 1 줄어들고 0점대까지 줄어들어서 이제 붙어버릴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고단화라고 하죠. 낸드 플래시는 쌓는 거니까. 물론 HBM이 D램의 일종이어서 D램도 낸드 플래시처럼 쌓는 시대가 왔지만 그 전에 D램은 선폭을 미세화한다고 해서 미세화라고 했죠. 선폭 미세화가 진행 중이고 낸드 플래시는 고단화가 진행 중이다. 200단 이상짜리, 200층 이상짜리가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D램의 선폭이 미세화가 되고 낸드 플래시가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닐링할 단위가 많아져요.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고객사를 갖고 있는 HP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TSMC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오늘 상당히 있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석님과 함께 공략해보는 이 HPSP 여전히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동향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급픽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시프트웜입니다. 오늘 뭐 화제죠? 네. 뭐 상승폭은 많이 줄었네요. 19%로 많이 줄어버렸는데 일단 요즘에 뭔가 우리나라 K게임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들 엉망진창이죠. 게임주 주가가. 그나마 크래프톤이 올라오고 있어서 야 결국에 원히트 원더지만 원히트 원더 그게 하나가 너무 강력하면 결국 살아남는구나. 우리 있잖아요. 배우들도 작품 딱 하나만 흥행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사람 많고 가수들도 곡 하나 딱 인기 띄워놓고 은퇴해버린 가수 많고 맞죠? 그런 사람들을 원히트 원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명작이거나 너무 명곡이면 3, 40년이 지나건 50년이 지나건 그게 계속 회자가 되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도 야 배틀그라운드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했는데 배틀그라운드만 계속 파가지고 결국 크래프톤은 주가를 지금 부양시켰거든요. 그 뒤에 넥슨 게임즈가 지금 급등하다가 오늘 급락했죠. 넥슨 게임즈가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루트 슈터 장르예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TPS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리플 펄슨 슈터. 3인칭 슈팅 게임인데 거기에 RPG 요소를 넣어서 그 주인공이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루트 슈터 장르예요. 그게 디센던트가 지금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1위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 등장을 했는데 얘도 총싸움 게임입니다. 지금 제일 흥행을 한 게 승리의 여신 니케거든요. 근데 요건 또 달라요. 배틀그라운드가 정통 게임이고 루트 슈터는 RPG 요소를 입혔죠. 근데 얘는 주인공들이 뭐냐면은 서브컬처. 서브컬처 매니아들 계시죠. 일본 애니메이션풍인데 정말 비현실적인 가슴, 비현실적인 눈 사이즈 아시죠? 거기다가 옷은 깻잎 한 장 입은 것 같은 옷, 일본 미소녀들 있잖아요. 그런 미소녀들이 찰랑거리는 머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괴물하고 총싸움 게임을 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지금 승리 여신 니케가 그래서 대박이 났고 바로 상장하기 전에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여기서 완전히 활용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거 갓게임이다. 이게 우리나라 게임 맞아? 이전에 피의 거짓이라고 네오이지에 있었거든요. 그게 소울 라이크라고 라이크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리니지류 리니지류를 하는 건 리니지 MMORPG를 베낀 게 리니지류예요. 그런 뮤나 이런 것들 비슷하잖아요. 근데 소울 라이크류라는 건 소울 라이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3인칭 게임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극악 난이도이고 약간 좀비 같은 것들이 달려들면서
적을 막 엄청나게 계속 내가 죽고 다시 리트라이해서 죽고 리트라이하고 밤을 새서 깬 다음에 성취감을 얻는 그런 게임들을 소울 라이크가 나오고 나서 다 소울 라이크 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틀린 거는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은 소울 라이크 류 장르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남자든 여자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만화니까 게임이니까 인간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했던 거랑 처형이 똑같죠. 서브컬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다 아까 전에 말한 비현실적인 몸매 사이즈의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또 나와가지고 괴물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또.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먹혀버린 거죠. 승리의 여신 니케는 트리플 펄슨 슈터 슈팅 게임으로서 서브컬처가 먹혀버린 거고 이 스텔라블레이드는 똑같이 서브컬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 소울 라이크 류로 해서 먹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을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NC소프트 시총을 제쳐버렸거든요. 근데 웃긴 게 NC소프트 출신 김영태 대표예요, 여기가. NC소프트 출신 대표가 만든 게임 회사에서 NC소프트 시총을 역전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총이 아까 말한 크래프톤이 원히트 원더라고 했지만 시총이 결국 왕이잖아요. 13조 5,527억 원입니다. 2등이 넷마블인데 5조 25억 원이에요. 무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C소프트가 컸는데 NC소프트를 제치고 장중에 시프트업이 지금 게임 개발사 시총 3위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왜 게임이 침체됐냐면 그 저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가차 논란이. 가차가 일본의 그 뽑기를 의미하는 건데 뽑기는 원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데 뽑기의 확률이 0%면서도 사람을 속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모바일, MMORPG로 완전 치중이 되어서 다 MMORPG 리니지룸만 따라한 거죠. 게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게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깬 게 바로 시프트업, 그리고 넥슨 게임즈의 저 디센던트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스텔라블레이드가 올해 4월 달에 출고됐는데 4월 달, 5월 달 두 달 동안만 220억 원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매출 고니까 뭔가 판매량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네는 지금 콘솔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런 데다가 갔다가 팩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애들은 팩을 처음에 사고 월 구독료를 내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우리나라 무슨 NC소프트의 리니지처럼 과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검을 방패를 사고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C소프트 리니지를 콘솔화해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 뚫은 거예요. 그리고 북미 유럽을 뚫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치중된 걸 또 깬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차 논란 빼고 게임 자체의 문제. 아시아에 치중돼 있고 모바일에 치중돼 있고 MMORPG에 치중돼 있는 거를 아시아를 북미 유럽으로 깼고 모바일을 콘솔로 깼고 그다음에 MMORPG에 몰렸던 거를 슈팅게임으로 깼잖아요. 그리고 슈팅게임 근저에 이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 장르, 일본 미소녀들이 깔려있다는 거죠. 우마무스메가 흥행을 했지만 우마무스메는 소녀들의 얼굴이 있는데 몸이 말이죠. 그런 경막게임이고 이건 슈팅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막게임은 남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약간 아케이드 장르인 반면에 이거는 북미, 유럽 애들이 콘솔게임, 슈팅게임을 주로 즐기는 혹은 소울라이크 장르를 즐기는 그런 고어한 애들도 여기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또 서브컬처 장르의 크로스 플랫폼 게임 프로젝트 위치스가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3연타를 성공한다면 정말 새로운 느낌의 어떤 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크래프톤이 시총 1위인데 이 저기 정통 슈팅 게임이죠. 그 다음에 넷마블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넷마블은 퍼블리셔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MMORPG 퍼블리셔를 많이 했죠. 그리고 NC소프트도 MMORPG고. 그러니까 1, 2, 3위 중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장르를 한 거예요. 시프트업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상장을 한 대형 IPO 시프트업. 과연 침체기에 빠진 게임주의 구세주로 등극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키움증권입니다. 자, 여섯 번째 초대형 IB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키움, 우리, 뭐 메리츠증권, 키움 하나, 메리츠증권. 요 정도가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일단 키움증권 강점이
리테일의 최강자잖아요. 지금 물론 경쟁이 치열해져서 뭐 국내 수수료는 다 무료고 아시다시피 해외 수수료도 뭐 지금 굉장히 뭐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만한데도 키움증권의 점유율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아직도 1위고 가장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IB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자본의 두 배의 발행어음을 자기 자신의 신용도로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초대형 IB로 가려면 자기 자본이 4조 이상이어야 되고 어떤 이런 신뢰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큰 사태가 있었잖아요. 핸드폰을 막 훔쳐가가지고 그걸로 조작한 사태가 있었죠. 거기에 키움증권 어떤 임원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의혹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합니다.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이 만약에 초대형 IB 여섯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키움증권의 레벨업을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만약 안 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3,000포인트를 가까이 간다. 그럼 당연히 증권주의 랠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요소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초대형 IB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준 키움증권까지 마지막 수급픽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